이게 2030년까지 밸류 가져와서 끌었다. 미국에서 과잉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꺾인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미국에 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랑 합작법인 얘기. 약간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샀습니다. 아, 사셨다고요? 뭐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분산됐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약간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2차 전지의 뷰가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부분들은 어제도 단기적인 과열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막 집중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주가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쭉 갔다가 이제 각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솔직히 살짝 경계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랬다가 그 과열이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이게 2030년까지 밸류 가져와서 끌었다. 그리고 또 무슨 공급 과잉 미국에서 과잉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꺾인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똑같이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를 뛰어넘는 배터리들은 더 많이 쓰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만 볼게요. 그러면 전기차 공급 과잉 얘기 나오면서 2030년 대비해서 미국 북미 쪽에서는 이 정도인데 그만큼에서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쪽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또 데이터상으로 막 나오는데 단순하게 숫자로만 하게 되면 그런 사고 방식에 빠져서 그냥 뭐 비싸다는 논리로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2030년대 숫자 그게 끝일까요? 이런 부분들과 첫 번째 그게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폼팩터가 그게 달까요? 아 세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단이 아니라 사이버트럭 아니면 또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미국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덩치 큰 차들 많습니다. 맞아요. 보통 뭐 험머라든가 뭐 지금 그 픽업트럭 같은 거죠. 그건 덩치가 큽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똑같이 세단에 들어갈 배터리로 그대로 나올까요? 훨씬 더 크겠죠. 더 큽니다. 그건 왜 계산을 안 합니까? 첫 번째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만약에 UAM이 이제 2025년부터 파리올림픽부터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공항부터 뭐 거기까지 특별공항부터 경기장까지. 그럼 그 UAM은 물론 이제 수소연료전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에 차지하는 이런 모빌리티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PVB. 그리고 또 요즘에,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시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 케이블이 달려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뒤뚱뒤뚱 걸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행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주행하기 시작하고, 컵 잡기 시작해서, 그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그 센서가, 그만큼 이 벌써 이 물건을 잡을 때 이거 딱딱한 거다 아니면 계란을 잡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센서가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배터리 팩이 달려 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이제 앞으로 또 막 확장돼서 이번에 쿠팡이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2마트를 넘어갔습니다. 오. 네. 그리고 영업이 흑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존에 바라봤던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건 좋은데 비용들을 깎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물류로봇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물류로봇 때 보통 AM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 보게 되면 이것도 장착돼서 이제 물건이 어디 있고 거기서 싣고 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이거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장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2026년, 2027년까지 25%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물류로봇인데 로봇에 대한 배터리는 다 누가 또 탑재합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계산기도 들기면서 아유 요만큼이면 공급 과잉이겠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만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전혀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GM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년 사이에 우리 배터리가 부족해서 자동차, 전기차를 못 쫓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전쟁이라는 얘기를 또 반대로 하는 거죠. 그나마 국내 업체들은 이번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SK온과 조인트 벤처 맺으면서
우리는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테슬라를 쫓아갈 정도로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업체들을 봤었을 때 그나마 현대기아가 그 정도로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산 LFP 씶니다. 국내 쪽 같은 거 많이 쓰긴 하는데 다음 효율을 생각하면서 하이니켈계 쪽으로 갈 수 있을 때 가장 적합하게 지금 세팅될 수 있는 브랜드는 현대기아차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쪽에 와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SK온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SK온이 자금 유치할 때도 MBK라고 하는 또 김병주 회장님의 또 큰 빅피처. 이분은 돈이 이재용 회장님보다 더 많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 자산이. 네, 그럴 정도의 분이 결정을 해서 SK온에 들어가서 1조 5천억 투자를 할 정도면은 이거는 빅피처를 바라봤다는 얘기겠죠. 그러겠네요. 네, 진짜. 거기다가 지금 또 현대차도 2조 정도를 대여해준다고 했습니다. SK온에. 이게 그럼 결국에는 벤처를 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자꾸 배터리 업체를 끌어안는 거죠. 게다가 또 그 중간 사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랑 또 합작 법인을 만들 가능성도 이사회가 같이 열려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미국에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거는 아마 저희 영상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랑 합작 법인 얘기, LG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여기저기 막 투자하다 보니까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가 우리 좀 필요하니까 좀 배터리 좀 주세요. 그러면은 계약 조건이 약간 좀 LG에너지 솔루션에 유리하게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도요타랑 또 그런 합작 법인을 했는데 약간 을인데 슈퍼갑의 입장 쪽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상황들 쪽에서 막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냥 뭐 아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인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은 인정합니다. 이걸 가지고 비싸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책상에 앉아서 그냥 문과 수준으로 그래도 문과입니다만 네네. 거기서 계산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딱 얘기 뭐 밸류를 딱 자기네들 특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2030년까지 밸류를 끌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가보지도 않은 숫자에 대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도 했을 때 밸류가 뭐 70배 이상은 비싸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네. 지네들이 만들어둔 그 안쪽에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조건 비싸다 그러면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2025년도까지 해서 지금 정상적인 속도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런 성장을 그대로 밸류를 받아서 지금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뭐 PR 50배, 70배가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2년짜리 정도 밸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의 경우 27배, 30배 정도쯤밖에 안 됩니다. 이게 비싼 건가요?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 막 50배, 60배짜리는 다 고평가네요? 그럼 가서 공유도 치셔야죠. 또 거기 가서 못하고 있고 항공업체들에 대해서만 거기서만 계속 그 비싸다 말다 이런 논리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합니다. 또 하나 2차전지를 볼 때 또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다 하락합니다. 비출금속 가격들 하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아연, 알루미늄 다 이렇게 쭉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하이니켈계의 비철금속들은 가격들이 그러면 P가 떨어지겠죠. P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Q만 있게 되면은 아 이거 올라 그러니까 계속 확장하던 주가가 매출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 4분기 때부터 지금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주된 논리로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랬던 분들은 지금까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EBM 이런 종목들을 전혀 접근을 못했어요. 다 그 논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피가 꺾이는데 Q가 확대되는 모습들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임플란트 얘기도 잠깐 한번 드렸었죠? 맞아요. 네. 대티움 신고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논리가 피가 꺾이다 보면은 아 피가 꺾이면서 Q가 살아난 걸 왜 계산을 못합니까? 그만큼 싸 보이는 거예요. 싸 보이게 되면 더 Q가 확장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피가 떨어지는 건 보고 아유 저 매출이 줄 거야. 그러니까 수익성은 확 줄 거야.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주식 못하죠. 성장 산업에 대한 주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충분히 알고 어느 정도 산업이 확장되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네. 2차 전지, 대장주로 에코프로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점 대비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약간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샀습니다.
아, 사셨다고요? 네. 아, 끝났죠? 아, 네. 네, 개인적으로. 아, 끝나시네요. 네. 네. 에코프로 BM이 만든 가게에 들어와서 이걸 먼저 샀고. 아. 네. 에코프로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한 5% 정도 왔다가 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에코프로는 못 샀습니다. 아. BM만 지금 사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쭉 가다가 조정이 나가게 됐을 때 고점 대비 한 30% 빠지고 거기다가 한 61선 정도쯤 돼서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들어가 봐야죠. 성장주를 좋아하는 입장 쪽에서는. 근데 이게 아마 그 사이에서 이탈하든가 어떤 뭐 심각한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부채한도 협상에 나왔던 그 결과 때문에 출렁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권들 보면서 비중은 더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거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한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검색어 인기 순위, 그러니까 증권, 주식 관련돼서 조회 1위, 1위는 항상 에코프로, 에코프로 왔다 갔다 맞아요,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아, 또 포스코홀딩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올라오고, 조선 쪽 올라오고 그러면서 약간 좀 바뀌긴 시작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지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는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상대적으로. 아.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관심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지지권 보실 때 그럴 때는 계속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 외에 네. 혹시 또 눈여겨보는 만한 2차 전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모멘텀들을 이제 많이 집중하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왔었을 때 제때 말씀드렸던 게 충전 관련된 쪽. 아, 충전. 네, 예. 전기차가 커지면서 2차 전지가 커지는 것 당연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기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전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얘기를 합니다. 충전이 그냥 갖다 놓고, 밤 사이에 그냥 꽂아놓고 6시간, 8시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타고 가면 좋죠. 그 아파트에 그 사람만 살고 있으면. 네. 밤 1시쯤, 2시쯤 됐는데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아, 충전 다 됐는데 빼세요. 다음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밤 1시에 이렇게 눈 비비고 나가서 차 빼주고, 그 사람 대고, 이 사람은 또 한 3, 4시간 뒤에 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차 빼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전기도 많이 들어야 될 거고, 핵심적인 거는 충전을 얼마큼 빨리 해주느냐. 급속 충전. 그리고 슈퍼 울트라 충전, 차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야 들어간 다음에 80%까지 충전되는 게 확 들어서 한 15분 만에 되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급합니다. 그렇죠. 네. 최소 10분, 15분 만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 충전을 해서 다음으로 좀 넘기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내연기관 차는 충전, 주유소 가게 되면 주유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거의 2, 3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뭐 완속 그냥 일반 충전기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 충전기도 급속 사시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요즘 보니까 그냥 무선 충전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으면 1%씩, 1분의 1%씩 되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한 30초마다 2, 3%씩 주르륵 올라오는 거, 그런 거 급속 충전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되기 시작을 해야 충전기가 더 많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쪽에 강자 뭐, LS그룹이라든가, 또 그때, 약간 지금 코넥스 시장에 있는데, SK 시그넷,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북미를 바라보면서 지금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기아가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데 진심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아,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바라봐주고 있는데, 그럼 전기차가 크게 되면 전기차 전용 부품들, 전장 부품들, 이것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부품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HMGMA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대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현대 기아차가 북미 쪽에 진입하면서 거기서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 근데 이 회사들을 잘 보게 되면은 증설을 해요. 거기 가서 증설을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다가 뭐 무슨 자금 지원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뭐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자금을 통해서 아니면 뭐 크게 주주들한테 피해 없이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기차가 커질 걸 대비해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커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Q가 확대, 전기차가 Q가 확대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전장 부품 회사들. 이거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특징이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어차피 현대기아차 지금 실적 대비 PER 계산해 보게 되면 다섯 배도 안 되는 이런 저평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원래 내연기관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회사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레벨업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밸류를 끌어올려주겠죠. 테슬라만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만큼의 밸류를 살짝 주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차 맞아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계속 눈여겨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존의 내연기관차 밸류가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밸류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현대기아차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 과정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메이커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저평가인데 부품사는 얼마나 저평가였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같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주게 되면 이게 반영도 같이 돼주기 시작하겠죠. 그랬었을 때 나오는 뭐 대표적인 회사 SL부터 거기다가 뭐 화신 그리고 또 뭐 성화이텍 이런 회사들, 서현이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그만큼 물론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그럴 점프가 같이 될 수 있는지도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장 부품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확장은, 야, 일단 반도체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끌어주시네요. 네네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네. 워낙 밸류가 너무 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약간 재평가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